여러분, 우리가 담배 꽁초만 안 버려도 도시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아우, 내 진짜, 저는 이제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하잖아요, 축구. 축구가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인조잔디가 제일 아주 상극으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 인조잔디는 불 타면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담배 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데가 어디요? 인조잔디. 세상에 거기다가도 피비어서 버린 놈이 있어요. 나쁜 놈 하여튼. 아니 건강에 좋다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꼭 그러면 이거 쉬다가 피우다가 어디 잘 버려야지. 세상에 잔디 위에다 정말 몰상식하기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데요. 진짜 자신을 몰라서 욕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담배꽁초는 안 버리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담배만 안 피워도 폐암이 95%가 없어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 어? 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다 접어둬도, 내가 예수 믿어서 술 담배 안 하고 이날까지 살아온 것만도 그냥 감사해. 사람들이 날 보면요, 내가 얼굴이 원단이 좀 검어요. 왜냐, 아버지도 얼굴이 검어서. 내 원단이 좀 검어서 그렇죠? 내 피부는 참 좋대. 왜? 이날 평생에 술, 담배 한 번 안 오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간이 깨끗하고, 어? 폐가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기 축구 나가면 내 꼬링을 네 골씩 넣지, 지금도. 제가 하루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7번 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에. 그걸 어떻게 해낸 줄 아세요? 땡볕에 가서 하루에 축구를 5경기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많이 하면 힘 안 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아까 그 무힘들어 마이크 들고 살살 얘기하는 것이.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땡볕에 7월 말, 8월 초, 삼복도 위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나가서 축구를 해보세요. 이 지열이 올라오면요, 그냥 뜨거운 열기가 막 확 올라옵니다. 한 번 볼 몰고 가면요, 볼 오는 것도 싫어. 그런데도 나는 그냥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이 자리도 없어. 왜? 내가 운동으로 나갔지 뭐 자리 지키러 간 거예요. 그냥 혼자 공격했다가 혼자 수비했다가 막 그냥 나는 계속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찬 걸 알고 보니까 나보고 멀티플레이어래. 어느 자리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엄청 선진국 축구를 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왜 그래요? 그 건강한 체력이 오늘 이런 사역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 위에 더 높은 게 있어요. 성경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성경주의. 그런데 성경주의는 이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한 생명은 뭐보다 중요하다? 천하보다, 천하보다 중요하다. 생명은 뭐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이 생명을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첫째 이 생명을 버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렇지. 너희 생명은 뭐다? 안개다. 안개.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요, 진짜.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끼면,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깜깜먹었다. 웬걸 했더면 그냥 없어져 버리더만. 인생이 그래. 나 오늘 또요, 아주 지금 내가 그냥 충격받는 전화를 받았어요. 요새 계속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주의 일을 해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른이 심장이 전에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어차피 언젠가는 죽죠. 언젠가는 죽지만 여러분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래요. 속썩지 말고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니까. 네? 너무 애탕애탕 할 것도 없고 뭐 신랑이 속 썩는다고 그 속 썩는 여자같이 어리석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놔둬버려. 놔둬버려. 네? 왜냐? 그 속 썩다가 죽어봐야 자기만 손해요. 왜? 그 신랑은 절대 혼자 안 삽니다. 또 장가 또 가자.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대개 남자들이 먼저 가요. 여자들이 더 살고 한 6년 정도를 여자들이 더 살고 여자 독극인 독극인가 봐요. 그런데 유난히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호래비는 없는데 홀 목사님은 가끔 계셔요. 사모님 그 왜 여잔데 사모님이 여잔데 왜 빨리 갈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교인들이요 참 좋게 말 안 합니다. 좋게 하는 분도 있지만 사모님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내주올려 살림올려.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이면서 사모라는 역할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주부 엄마는 똑같은데 사모라는 역할. 그러니까 벌써 일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힘들지. 하루 종일 신방해봐. 집안이 안 되죠. 아무래도 청소도. 그러면 아이고 오늘 사모님 신방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사택 가봐라 죄지막은 이유가 아니더라. 이 자것들이 꼭 말을 해도 그렇게 거기다 대고 저렇게 백목사님 같이 좀 잘생기면 이게 조금 좋기도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게 교인 중에 약간 이 맛이 간 여자가 목사님을 두고 사모님 오고 지가 무슨 나이벌인 줄 알아. 자꾸 은근히 이렇게 목사님을 괴롭히고 또 그래. 저 사모님을. 그러니까 사모님 스트레스. 세 번째,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는 다 잘 참아. 잘 참다가 유일하게 화를 안 참고 내는 딱 한 분이 사모님이야. 왜? 교인들한테 승질 내면 다 떨어져 버리지, 교인. 그러니까 거기도 못 내고 막 사모는. 왜? 사모는 아무리 승질을 내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교인은 사모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다 품어내.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그 서너 가지 일로 감당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목사님은 그냥 목회하세요. 그리고 안 돼요, 안 돼요 해가지고 재혼을 하셔서 표 없이 그냥 가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요. 첫째, 사모님 목회를 못해요. 교회 피워줘야 돼. 두 번째, 재혼 못합니다. 거의 혼자 사셔야 돼. 세 번째, 생활이 안 돼. 참 사모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이거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참 부부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느낀 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가시려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사모님이 가는 게 낫겠다.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만 보고, 그랬더니 대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질라고. 내가 그때 알았네,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 그러면, 물론 농담이지만, 그걸 은총이라고 목사님이 농담할 때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신랑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지 않나?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설교를 몇 달 전에 공주에서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뜸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모가 먼저 가는 것은 은총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요? 어떤 사람 은총이라고 어떤 사람 재앙이라고 뭔 소리요? 봤더니 그분은 80몇 살이요. 연세가.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근데 지난번에 어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어르신이 전화를 목사님 나 이제 곧 은퇴해. 나 은퇴하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집회 좀 해줘. 어르신 부탁해서 내가 갔어요. 갖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 전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이제 나 오래 못 살란가 봐. 나 이제 죽을란가 봐. 그러시더라고. 그럼 목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건강은 오래 살아야. 나 그럴 줄 알았어. 대뜸 오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해야지. 여지껏 살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내가 거기서 알았네. 40대 죽으면 은총이고 70대 넘어 죽으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70대, 80대 할머니들은 앗소리 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어. 이제 가시려면 40대에
아,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 썩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이고, 목사님, 속을 안 썩을 수가 있어. 맞아,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썩지 마. 아멘? 그러려니 하고 살자. 시작. 여자가 속 썩는 것 1등이 신랑 바람 피우는 거거든. 신랑 바람.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가 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신랑이 바람 피. 이 썩을 놈의 새끼는 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니 그러면 남편이 와서 안수를 받아야지.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가 안수 받으면 뭔 상관이요? 잘못은 남자가 해놓고 안수는 왜 여자가 받아? 이게 그냥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아,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쪽에 은혜라도 더 받고 감당하라고 막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서 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번쩍 깨달아지는 것이, 남편이 바람핀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 진짜 창세기 2장 15절 뭐래요? 지켜라, 지켜라. 그냥 살지 말고 지켜라. 남편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부모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 주님이 남편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야. 이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준 수명은 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꼭 속 썩지 말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아멘? 아멘. 네. 그다음에 너 인생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뭐 같다? 네. 풀의 꽃 같다. 풀의 꽃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풀은 뭐 한다? 말라버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는 풀과 같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날아간다. 날아간다. 인생은 뭐 간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얼마나 빠른지 쏘아버린 화살처럼 날아간다. 아, 그러니까 생명은 뭐 하다? 짧다. 근데 짧은 그 생명이 뭐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 줘도 뭐하고 바꿀 수 없다? 생명하고. 그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요. 그 육신의 생명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아우, 얼마 전에 저지난주입니까? 벌써? 또 뉴스에 막 한참 나 우리 최윤희 씨가 또 돌아가셨잖아. 그 최윤희 씨가 우리 같이 연예계 종사했잖아요. 거기는 행복 전도사고 나는 행복 목사고. 그렇잖아. 내가 한 단계 높았잖아. 아침 방송도 같이 하고 세리 CEO 강의도 같이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최윤희 씨가 저를 첫 번째 보는 순간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세상에 반가워라. 내가 목사님 팬인데요. 나 대전에 이사가서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랬어. 나 대전에 이사가서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내게 한 말이에요. 그때 대전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라도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그 아픔을 좀 이겨냈을 텐데. 그 아픔을 이겨냈을 텐데. 그 이전에 또 김영곤 씨라고 아시죠? 개그맨 김영곤. 그것도 우리 연예계 직속 선배잖아, 거기는. 이제 개그계 선배잖아. 나이는 내가 좀 많지만 선배잖아. 거기는 진출을 나보다 먼저 해가지고. 전화가 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왕팬입니다. 저 김영곤입니다. 어머! 형곤 씨 어쩐 일이요? 목사님, 저하고 우리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멋있게 즐겁게 해봅시다. 그럽시다. 근데 내가 미국에 공연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와서 같이 해요. 그리고 약속해놓고 갔다 오셔가지고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후회스러운 거야. 미국 가기 전에 전도부터 해놓을 걸. 미국 가기 전에. 왜?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명은
한번 왔다가 갑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 나도 언젠간 가고 여러분도 언젠간 갈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보니까 20년 있다 부흥이 오면 못 만날 사람이 몇 보이는 방대로. 집이는 걱정 안 해도 그때까지 있겠어. 왜 육신은 괜찮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생명, 영혼.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 영혼을. 그러면 모르냐? 알아. 잘 봐봐요. 영혼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무시다 보면 꿈을 꾸지요. 잘 보세요. 나는 분명히 자는데 꿈에 내가 움직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꿈이 좋은 꿈도 있고 안 좋은 꿈도 있어요. 꿈에도 좋은 건 돈 주는 거더만. 꿈에도. 나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동전이 우리 집 마당에 막 수북이 눈 쌓이듯이 쌓인 거야. 동전이. 그걸 내가 갈 키로 막 싹 긁었더니 산더미 같이 막 동전이 쌓여서 너무 행복했는데 깨보니까 꿈이네 이런 선. 자 그때 내가 너무 행복한 그 꿈속에서 좋으면 버디어 다 꿈인 것을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깨니까 꿈이지 꿈일 땐 꿈인 걸 모른다는 거야. 꼭 뭐같이? 생시같이. 근데 말을 바꾸면 그렇게 좋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가위 눌리는 꿈을 꿔요. 그 희한한 것은 생시 같으면 도망을 가다가라도 잡힐 텐데 왜 꿈에는 안 뛰어지는지 몰라 이 발이. 경험 있어? 집이도 경험 있어? 아이 양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막 도망가야 되는데 막 아이고 씨 꿈이네. 그래? 그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올 거 없어 꿈이요 깨면 그만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깰 때 깰망정 꿈속엔 똑같이 두렵다. 아이 꿈이네. 자 그게 깨니까 꿈이지 그걸 안 깨고 3일을 지나면 갖다 묻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는 자는데 움직이는 나는 누군가.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와 잠들었다는요 그건 표현 차이요. 세상은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 성경은 잠들었다. 그러면 죽은 것과 잠든 것 차이가 보여. 어이 일어나. 일어나면 잠든 거고 일어나 못 일어나면 죽은 거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때 일어나. 그 영혼이 어디를 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거 좀 알아두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시작. 한 생명은 뭐보다 중요하다? 그게 무슨 관점? 성경주의란 말이요. 여러분 민주주의와 성경주의는 차원이 달라. 근데 지금 나라에 심각한 일이 생겨가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법안에 지금 뭐가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냐면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 응?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자.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다 백성이 원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오니까 민주주의식으로 나 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홍해바다를 딱 앞에 두고 건널까요 말까요를 투표했다면 민주주의식으로 어떻게 됐을까? 응? 여호수아 모세 갈렙 셋은 건너자 나머지는 가지 말자. 그러면 도로 돌아갔어야 돼 애굽으로. 민주주의식으로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저 민주주의 속에 악한 영이, 이 악한 영이 민주주의 속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데 그 가운데 법안이 동성연애 법안이란 말이요. 그래서 동성연애 법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못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색이라는 설교를 못해. 그 남색이 동성연애거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게 동성연애. 이미 이 동성연애는 소돔고모라가 멸망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도 동성연애가 요즘만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다고 로마서 1장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근데 나는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야 남자끼리 되냐 그게? 내가 붙고 싶은 것이 여자 야 여자끼리 되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애들은 어떻게 할래? 애들은 입양할래? 그게요, 미화시키지 마세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왜 그 이상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빌려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내가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잘못된 나를 민주주의라고 밀어붙이면 되냐 이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똑같은 생명인데 식인종으로 보면 점심이고 공산주의로 보면 짐승이 하나요. 민주주의로 보면 인권이요. 성경주의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거니 어떤 관점이 제일 옳으냐 그 말이야. 똑같은 생명을 봐도 성경의 관점이 가장 옳지 않냐 그 말이요. 한 생명은 뭐보다 귀중하다? 아니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돈 몇 푼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지. 천하보다 귀중한 게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속상하다고 죽고 그러면 돼? 응?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아멘. 돈 번다고 건강 해치지 말라 그 말이요.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돈 벌고 죽으면 뭔 상관이요. 이해가 돼요? 다 건강하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것이지 돈 벌다가 죽으려고 버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죽으려고 벌어. 내가 보면 살으려고 버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벌어. 하는 짓 보면 세상에 전 세계 흩어져 한국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전 세계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잘 사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전쟁이 났는데 탁 피난가는데 문 열어놓은 사람 한국 사람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해내기는 해내. 그거는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40대 사망률 1등이 한국 사람이야. 나는 일단 40대는 지나갔잖아. 어? 아니요 진짜 생명의 소중함을 다 살자고 하는 짓이다. 시작. 그럼 시작. 자 그럼 이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는 그 관점에 주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한둘이나 들릴 일이지 세상에. 군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가를 거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성경을 깊이 봐보세요. 귀신 수천 마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나가는 걸 좋아했을까 방해했을까? 방해하지. 그죠?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방해해도 그걸 자기 의지로 이기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중요한 이 소식 하나 가르게. 인간이 독하게 맘먹으면 수천 마리 귀신도 이긴다. 응, 시작. 그거 희소식. 응? 응. 인간이 독하게 맘먹으면 군대 귀신도 이긴다. 시원찮으니까 귀신 한 마리한테 머리가 쭈삐쭈삐 놀래가지고 식은땀 흘리는 거지. 독하게 맘먹으면요. 그러니까 미쳤어도 말이요. 그 미친 중에도 이것들이 못 가게 봐. 왜? 가면 쫓겨나가니까 못 가게 하지. 그지만 막 땡겨도 막 줄다리기 해서 혼자 2,000마리 귀신을 이긴 거야, 그냥. 내가 예식에 한다, 내가.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따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세요. 근데 마침 돼지에게 가라.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해버렸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고 2,000마리가, 그래서 2,000마리 들린 건가?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야, 또. 꼭 맞는지 나도 모르고. 누가 쉬어봤대야, 그거를. 아, 그냥 익었어. 자, 그러면 그 순간을 보세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얼마 해요? 돼지 한 마리. 에? 돼지 한 마리 얼마 해? 나는 참 그런 것이 그래도 돼지고기는 또 먹고. 아이고 뭐 한 마리 얼마 가는까지 알아요? 그냥 한 것만 사다 먹으면 되는 것을. 맞아 맞아. 아주 편리하긴 그만이야. 한 3,40만 원 한대 돼지 한 마리가. 그러면 40만 원이면 2천 마리면 8억이야. 조금 표현을 원색적으로 하자면 미친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주님은 8억을 수장시키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왜? 한 영혼은 뭐보다 귀중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난 돈 무지하게 버는 줄 알았어. 세상 재밌겠어. 왜? 타고 내리면 돈 받고 타고 내리면 차 타먹고 돈 벌고 차 타먹고 돈 벌고 얼마나 재밌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못 벌고 한 시간에 평균 8천 원을 번대요. 그러면 2시간이면 16,000원. 그러면 여러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딱 타는 순간 아저씨 내가 아는 상식으로 1시간에 평균 8,000원 벌으신다는데 내가 2시간 16,000원에다가 4,000원 보너스로 2만원을 드릴 테니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1시간만 드리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권유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예의까지 그 기름도 안 타고 뭐 또 손님 있으면 그냥 터져. 그리고 가지고 100명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중에 20명, 30명은 구원받지 않겠는가. 2만 원만 써도 구원할 영혼을 주님은 8억을 수장시키시고도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2만 원만 써도 구원할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않고 지옥 보낸다면 내가 진짜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요즘에 국민일보르면 바람바람, 전도바람이라고 아주 크게 대문짝만 하게 광고가 막 지금 194차를 했어, 내가. 지난 주일까지. 194차. 지금 좀 있으면 200차입니다. 한 프로그램을 200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강사요. 박병선 안수집사님 진도 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강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 강사만 해봤지.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해봤잖아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나는 강사에서 빠지래. 왜 담임 목사가 강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빠졌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와서 쭉 하는데 앉아있었더니 진도 끼고 와서 간증하는데 그거요. 그 양반이 한 집에서 350년을 살았더만.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350년을 살았다는 것은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살기 시작해가지고 여지껏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살아나셔도 지금 그 집을 찾아간다 그 얘기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16대를 그 집에서 살았대, 16대를.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근데 원체 독헌 만화라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그 첫날 해필 교회당을 지었네. 그날이 그러니까 좁은 교회 꽉 찼다가 넓게 지니까 자리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있으면 새로 지어서 비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빈자리 내가 다 전도해서 채워버리겠습니다. 처음 나간 사람이.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바로 전도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날 갔다 와가지고 자기 친구는 다 예수 안 믿지 뭐.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니까 친구가 어 그런가? 전에도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난 안 다니네. 그럼 우리는 끝났잖아. 얘는 안 다닌다. 근데 이분은 또 그게 아니야. 다음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니까 어, 내가 어저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내가 어제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어 그런가? 그럼 우리 끝나잖아. 다음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어, 내가 세 번이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아씨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또 가. 또 가. 또 가. 계속 가면 안 믿는 분들은 열이면 여덟, 아홉 명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빨리 잠시 빨리 저렇게 안 믿는다 이거야. 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령님하고 천사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감탄사가 들려. 이야 하이 할렐루야. 요게 천국 갈 감탄사예요. 요게 할렐루야. 요 천국. 요 더러운 마귀 귀신하고 사는 사람 예라 이 씨 멋같이 18 이 개자녀 뭔 새끼 요거 지옥 갈 사람 언어가 이렇게 나가면 본인들은 몰라 이거 지옥 갈 언어입니다. 왜?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오. 인간은 인격적인 언어를 써야지. 은은 귀신의 언어야.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언어가 바뀌잖아요. 딱 언어부터 봐. 언어부터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바뀌지만 언어가 딱 바뀌는 언어가.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면 야 이 사람아 교회를 안 다닐라면 말 욕은 왜 하는가? 그럴 땐 이 양반 또 그게 아니오.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주 그 특징이요. 신경을 안 써버려 그냥. 야, 너는 오직 교회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만 신경. 그래서 진돗개 한번 불면 놓지 마라. 27번을 가니까 나중에는 그러더래. 도대체 언제 가면 되는가? 가지고 27번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7번을 찾아간 것도 대단하지만 온 사람 입장에서는 쫓긴 거야.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남자는 가만히 있어. 친구한테 얘기해. 야, 너 왜 박병선이 그 진돗개 알지? 내 개 때문에 요새 돌아버린다. 너는 말이여 만약에 개가 교회 나가자면 너 그냥 가라. 개는 끝까지 온다. 여기다가 얘기를 해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도해놓고 여기 간 거예요, 이제. 어이, 나 교회 나가니까 여기 놀래가지고 언제 가면 되는가. 한 해에 750명을 전도한 거예요. 한 해에.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내 가슴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니까 웃음이 나죠?
나도 웃음이 나더라고. 이게 웃음이 나는데 얼굴은 웃는데 내 마음이 우는 거야. 야, 진짜 노래가 딱 맞더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진짜 노래가 딱 맞대. 저 사람은 집사고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저 사람은 진짜 안 유명하고 나는 진짜 유명한데. 저 사람은 진돗개처럼 전도할 때 나는 뭐 했던가. 나 완전히 똥개구나. 나 이거 똥개 목사다. 나는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 전도인 줄 알았고 교회 성장시키면 전도인 줄만 알았지 수도 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은 나만 보면 명함을 줘요. 세상에 저 장관,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사장들 지금 우리 제 집에 명함이요. 명함 책만 20권이 넘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다 철해놓은 것이. 그냥 명함 좀 갖다 철해놨어요. 근데 내가 회귀한 뒤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명함을 주면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확인을 해서 다니면 철해놓고 안 다니면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울이죠. 좀 내려가면 수원이죠. 꼭 수원에 가시면 들려볼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나옵니다.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은 밥 중에 아주 명소가 있는데 수원의 고구려, 대구의 안압정, 광주의 홍안해, 홍안해라고 있어요. 광주에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3등 안에 드는 집들이에요. 진짜로 맛있어요. 수원에 가서 딱 밥을 먹는데 야, 김치가 탁 나오는 게 아니야. 김치가 며칠을 맞춰서 내보내요. 뭐 반찬이 5년 있다 나오는 거, 3년 있다 나오는 것이 하여튼 그 연수를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 목사님, 나는 밥 장사가 아닙니다. 나는 솜씨를 팔고 작품을 팔고 정성을 팔지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봐도 맞아. 진짜로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3등 안에 들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죠? 딱 먹고 났더니 나보고 사인을 해달래. 그러니까 벽에 걸어놓는다고. 보니까 박근혜, 손학규, 김진표, 정몽준 유명한 분들 다 잡수고 갔더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더니 사진 찍지. 찍었더니 걸어놓는다고. 그리고 명함을 주길래 가져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철해놓고 끝났어요. 아니 뭐 나오고 수원 오고 뭐 식당 사장하고 나오고 뭔 상관이요. 근데 내가 회개했잖아. 전화했어요. 주일날. 사장님, 저 대전의 중문교회 장목사님.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빨리 교회 가세요. 아이고 장사하다 말고 어떻게 교회 가요. 그러면 장사하시다가 지옥 갈 거예요? 장사하다가 지옥 갈 거야? 돈 몇 푼 벌자고 영원한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 잃어버릴 거냐 말이오. 아이고, 하여튼 오늘은 못 가요. 그럼 다음에 꼭 가세요. 두 번 전화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 교인 됐습니다. 박수. 내가 얼마나 기쁘면서 반성했나 몰라요. 전화 두 번 하면 나가는 영혼, 전화 두 번 하면 구원받는 영혼을 내가 그간에 뭐 했던가. 전화 두 번에 구원받는 영혼을. 오늘 여러분 지나가다가만 얘기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아무래도 토요일 날 목욕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게 좋잖아.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목욕을 갔어요. 샤워를 하고 피곤해서 사우나에 들어가 땀 빼려고 앉았더니 사우나실은 약간 어둡잖아. 누가 앞에 하나 앉아있더라고. 그거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앉아있었어. 그랬더니 어머나 장목사님을 내가 목욕탕에서 만나다니. 야, 내가 여기서 목사님 만난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라나? 뭐 그러고 있어. 아니 근데 인사라는 것은 이렇게 정장을 했을 때 응? 이 정장을 했을 때 요라는 건 몰라도 아니 다 먹고 무슨 인사를 그렇게 요란하게 해요. 딱다 막 내 팔을 껴안더니 막 악수를 하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왕팬입니다. 하, 내가 목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시죠? 어떻게 하세요? 안 나가니까 강의지. 나갔으면 설교지. 전도했어요. 내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데 누가 아 목사님 접니다. 근데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몰라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욕탕. 아니 뭐 다 벗고 봤는데 다 입혀놓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세상에 이 사람을 내가 거기서 전도했더니 가가지고 바로 자기는 또 전도한 거야. 야 내가 말이요 중국계 장경도 목사님도 테리베라 목사님 알지? 내가 어제 목탕 만났다. 내가 교회 가기로 했다. 너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하나를 데리고 둘이 같이 온 거야. 박수.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진돗개는 못됐습니다. 그러나 삽살개는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로 표현을 하자면 뭐예요? 진돗개요? 삽살개요? 똥개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여러분을 전도에 진돗개 만들어서 한 영혼 물면 놓지 마라. 한 사람이 750명을 전도한다면 두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전도한 사람만 가지고도 오늘 이 밤에 전도께 되어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되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내가 괴로우면 괴롭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100배나 기쁘게 하는 방법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이남보다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지옥 갔다고 해보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면 하나님이 100배로 기뻐하지만 이 영혼이 지옥 갔다 100배나 괴로울 거 아니요?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랑하는 나를 지옥 보낸 하나님 어떻게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해. 한 영혼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것만 계산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는 영혼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지옥 갔을 때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은 헤아려 봤냐 그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귀란 놈은 목적이 나를 단순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지옥 보냈을 때 겪을 하나님의 고통을 이놈이 노리는 거예요. 오늘 이놈 마귀를 괴롭히는 방법은 영혼을 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도 실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뭘 실수하니? 그래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 잘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를 드렸으니 지구상에 살고 간 인물 가운데 하나님하고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잘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을 때 지킴한 솔로몬이지 헌금은 다윗 다 했는데 그 액수가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또 천만 원, 내일 또 천만 원, 모레도 천만 원 그렇게 2000년 동안 드려도 못 드릴 돈을 헌금을 했대. 또 안 놀래네.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래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록펠러가 아니더라니까 다윗이더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첫 소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는 이런 게 부러워요. 난 솔직히 목사로서 잘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붕어빵이 맛있고 지금도 국화빵이 맛있고 그래서 호텔 5개짜리 얻어준 거기 붕어빵 2,000원씩 사갖고 가서 먹는 거 아세요? 찐빵이 맛있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나 몰라. 잘 입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욕심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일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더라고. 그래서 여기 뒤에다 어떻게 늦는 수가 없을까.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공에 있음도 아니요 돈 벌음에 있음도 아니요 미모에 있음도 아니요 권력에 있음도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 사랑에 비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한다. 시작.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많이 사랑하셔서 사랑에 의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놀라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실수한 거예요. 그랬죠.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독자를 드렸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날 보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앞으로 나도 예수 잘 믿을 모양이구나.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아닌 거 보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은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못 믿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니라. 그치?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무슨 사랑이니까?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나도 알지. 나도 꽤 설교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서 내가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지구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